오, 여기에 고드름이, 왕고드름이 엄청나게 길게 얼었죠. 신기하도다. 완전 뚱뚱한 고드름이 연일 춥더니 캐나다의 추위는 참 가히 엄청납니다. 땅끝 헌터 2호, 땅끝 헌터 1호. 우리는 땅끝 헌터스. 녹고 있어. 녹고 있네.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해서. 자, 숲에 가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여기는 눈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여기가 물길이네? 와, 여기도 많이 녹았네. 저숲 안에 들어가서 다시 찍을게요. 여기 소나무 오솔버섯들이 잔뜩 있어요. 두개다 죽었다, 얘네 보니까. 얘가 오솔버섯이 여기서 자라다가 죽었지 싶어. 죽었어. 두꺼루가 나란히 오솔버섯을 잔뜩 가지고 있어요. 쓰러지지 않았고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이렇게 오솔버섯들이 잔뜩 있습니다. 여기도 조개껍질 버섯들이 다 자랐어요. 나무 전체에 이렇게 조개껍질 버섯들이 자랐네요. 여기도 벗겨먹은 동물들이 벗겨먹은 나무들이 되게 많고요. 이 바닥에 보면 지우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어 보여요. 이렇게 눈으로 다 뒤집어쓰고 전부 다 이렇게 상록수밖에 없어서 그런 숲인데도 이 연둣빛이 되게 싱그럽게 눈온이 숲속을 지키고 있네요. 싸게 그런 공기가 되게 맑고 신선해요. 막 햇볕이 쏟아져서 더 기분도 좋고, 숲속을 거니는 맛이 참 좋습니다. 진짜? 와, 정말 종말굽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자랐네요. 막 자라고 있다, 그치? 조금 더 자라라. 우리 집으로 발자국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거 누가 팠다, 여기를. 여기를 누가 팠어. 이거 모르겠어. 동물들이 팠지 않았을까? 뭐 먹을 게 있었나 봐. 잔나비네. 잔나비야? 말고? 아, 잔나비 블루투가 맞겠다. 왜냐하면 이게 자작나무거든요. 근데 이게 소나무 잔나비처럼 붙었잖아요. 근데 이게 화렵으니까 잔나비 블루투가 확실합니다. 노균이 되거나 비가 맞거나 이러면 저희가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더 모르겠어요. 그래도 유추할 수 있으니까 잔나비 블루투 노균 같아요.
여기 바로 옆에도 말곰 노균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말곰 노균이 있으니까 거기도 또 있는 거야. 이런 게 있으니까 새로운 것도 자라는 거라고 그러네요. 노균도 되고 또 거름이 돼가지고 또 새로 또 태어나고. 자, 우리도 또 가봅시다. 여기에도 황금이목이랑 웃솔버섯이랑 같이 있어요. 여기는 벌목으로 베어낸 나무인 것 같은데 황금흰목이가 왜 황금흰목인지 아시겠죠? 황금색으로 얘는 막 자라고 있는 애들은 정말 무슨 점 같다, 그쵸? 여기 보니까 여기에 사슴이 똥을 싸면서 지나갔나봐요. 원래는 한 곳에 모아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흩뿌리면서 지나갔나봐요. 여기 나무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말굽이 자랐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얘가 수액이 바깥으로 흐른 것 같아요. 저 안쪽에서부터 죽으면서 흐른 거지 뭐. 저 위에도 말굽 있다. 더 말굽이에요. 수액 맞는 것 같아. 수액이야. 밑에 돌을 흔들. 수액이야, 수액. 색깔이 탁해. 신기한 광경을 보네요. 수액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말굽이랑 같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고드름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차가는 많이 봤어. 차가도 원래 수액을 많이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노랗게 까맣게 되잖아. 노르스름하게 변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가볼게요. 여기도 습진데 잘못 들어가다가는 빠지기 십상일 것 같아서 돌아서 가고 있어요. 여기도 전부 다 뜯어먹었어요, 동물들이. 주위로 둘러볼게요. 저 위에 보이시죠? 저거 제가 소나무에서 자라는 잣나비인데 이게 자작나무잖아요. 자작나무에 저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가 이렇게 자란 거는 또 간혹 봐요. 근데 여기 밑에 자작상황 노균이잖아요. 자작상황 노균이랑 같이 자라고 있고 요 아래로 조금 더 내려오다 보면 여기는 자작상황이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작상황이랑 함께 자라고 있는 저 소나무 잣나비 는 처음 봐요. 화렵수에 자라고 있어서 신기해서 찍습니다. 또 저를 데리러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숲속 여행.